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원의 신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0세를 맞아 중장년이 행복한 노후준비라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령사회 진행에 따라 중장년의 인생이상과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모 시대의 세대 은퇴와 중장년층 진입으로 중장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의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인구는 316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2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장년 대다수는 각 사회 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주역으로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 공양과 자녀 교육을 통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중장년 복지정책은 소득과 고용성장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사업과 직업훈련, 취창업정보 제공 및 연계 등에 중점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내용에도 중장년 종합적인 요구를 고려하기보다는 개별적 사업들이 다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수명 증가로 현대 중장년 노년기는 지금 노인층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을 예상될 만큼 이에 대비한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정책 추진이 요구됩니다. 고령사회에서 중장년 오래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확실한 노후 준비 중 하나이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다른 지원도 필요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중시하여 중장년 복지 정책 추진을 단순히 소득과 고용 지원 차원에만 한정되지 말아야 합니다. 중장년 심적 사회 지원과 가족 관계, 사회 관계 및 친구와 휴식 지원 등 중장년이 필요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노후 준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은퇴업에도 여러 가지 사업과 일자리 필요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별 능력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한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를 원하는 중장년에게는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 등 각 분야를 연계하는 활동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 및 여가생활, 건강증진화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많은 중장년들이 일자리와 봉사활동 외에도 퇴직 후 여유로운 쉼과 휴식을 원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장년들에게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쉴 권리와 놀 권리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경기 중장년 행복 캠퍼스를 개소하였습니다. 경기 중장년 캠퍼스 대학 내 중장년 전용 공간을 설치하여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 종합상담, 인생 후반기 생애 전환 교육, 취창업 및 일자리 정비 지원, 중장년 전용 공간 제공 및 중장년 커뮤니티 및 사회보험 지원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중장년 행복 캠퍼스가 진행하는 상담, 다양한 강좌와 교육 집사 사업 등 중장년 노후 준비를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은 중장년 전용 공간을 통해 쉼과 휴식을 제공하고 중장년 커뮤니티를 통한 중장년 간의 교류 등을 더욱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경기 중장년 행복 캠퍼스를 경기 남부와 북부 두 곳뿐 아니라 경기의 또 30개 시내 전체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 의지와 협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중장년 소통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행복 캠퍼스를 시군에 설치 이용할수록 지난 7월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가 실적으로 작동하여 1과 3이 친 중장년 마음을 돌보고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하실수록 기대합니다. 중장년기는 단순한 노년기와 전 단계가 아니라 재도약과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위한 소중한 준비기입니다. 실하게 살아온 인생길에 잠시 멈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쉼과 쉬를 가지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중년이 노년이라는 가정에 겪을 수 있는 심리, 정서적 위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노년길 준비를 돕는 교육을 통해 자연스러운 노후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중장년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